골목을 누비고 다녔더니 제법 출출해졌다. 발길이 닿은 곳은 핀초스 바. 핀초란 스페인어로 꼬치를 뜻하는데 바스크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한다. 대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잔뜩 기대가 됐다. 그리고 마침내 핀초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화려함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다. 오늘 준비한 핀초만 약 70여 가지. 바게트 위에 게살을 올린 핀초부터 정어리로 멋을 낸 핀초까지. 그야말로 핀초 퍼레이드다. 핀초가 스페인 최고의 요리로 각광받게 된 이유는 뭘까? La mano del cocinero que los hace y la calidad del producto que utilizamos. Yo creo que la fuerza de la cocina vasca es la calidad del producto que utilizamos. San Sebastián에는 이 같은 핀초 스파들이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에서 찾아온 우리를 위해 주방장이 특별히 하바나 시가라는 이름의 독특한 핀초를 즉석에서 선보인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지만 깊은 풍미를 간직한 핀초들. 바스크의 산과 바다, 들판에서 길러낸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핀초는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고집하는 바스크 사람들과도 닮은 듯하다. 오후가 되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바스크 사람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다. 핀초 한 개의 값은 2유로 내외인데 맛있다고 많이 먹다간 지출이 크다.